집 텃밭에 이제 파가 자라는 건데요. 지금 이제 풀을 뽑아주면서 한 컷 찍습니다. 파 자라는 모습이고, 양파는 이제 이렇게 심었다가 제가 위에 꼭지는 파처럼 잘라 먹었어요. 그랬는데 이렇게 밑에서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하나에서 이거 네 개 나온 거고, 다섯 개 나온 거고, 두 개 나왔고, 요거는 세 개. 이제 봉다리 화분에 심어준 건데요. 이건 다섯 개. 요거 네 개. 요거 네 개. 이렇게 심어줘갖고, 네. 양파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봄에 4월달쯤 심어준 건데, 지금 6월이니까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. 하나에서 다섯 개가, 네 개가, 두 개가, 이거는 세 개가, 다섯 개, 네 개, 네 개. 평균 세 개 내지 네 개. 네. 네 배로 불어났습니다, 양파가. 네, 나중에 캘 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그리고 여기 텃밭에 상추도 많이 자랐네요.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다 잘라 먹고, 이렇게 옆에서 한 가닥, 두 가닥, 세 가닥 나온 거고, 여기는 한 가닥, 두 가닥, 세 가닥, 이것도. 네, 여기도 계속 자라고 있네요. 상추가 아주 제가 제주 여행을 다녀온 후 많이 자랐어요. 네, 많이 자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중에 한번 상추 뽑아서 네, 음식을 해 먹어 봐야 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요즘에 딸기를 좀 키우고 있거든요. 딸기가 열렸더라고요. 갔다 오니까 벌써 이렇게 예, 딸기 열렸어요. 참 신기하죠. 이렇게 열리는 거 보면 여기에는 이제 또 너줄인가 뭐 이것까지 자랐네요. 예, 그래서 지금 풀을 뽑다 말고 지금 한번 찍어봤습니다.